21년 1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 15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요.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 구속 소식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됐죠. 2년 6개월 형을 받고 이재용 실형 소식에 지금 재개에 충격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도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재용 실형에 관련된 이 뉴스 잠깐 듣고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해 그룹에 대응 지시하신 게 있으실까요? 주가상승의 효용성 받아 들여질 거라고 보시는데요. 그럼 선거 앞두고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선거 안 받으면 뭐 촬영하시면 안 돼요. 나가셨대. 오늘 갑자기 돌발 악재가 생겼습니다. 어제 제가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문재인의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오늘 재벌 개혁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기자회견에서 재벌 개혁 얘기가 나오면서 또 동시에 이재용이 구속이 됐습니다. 재계도 지금 충격에 휩싸여 있지만요. 우리 증시에도 돌발 악재가 생긴 겁니다. 아침에 좀 빠졌던 주식이 살짝 반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오후에 돌발 악재 소식, 이재용의 구속 쇼크 때문에 증시가 완전히 오늘 하락으로 흔들렸습니다. 이재용 구속에 화들짝 놀란 이 삼성그룹주, 우리 증시에서 거의 20%의 이러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우리 경제에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한 개미 투자자들 완전히 곡소리가 났는데요. 삼성그룹주가 오늘 하루 시총 무려 28조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팔만전자도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8만 5천원으로 이렇게 삼성전자가 마감을 했는데요. 올해만 7조를 샀습니다. 올해라 그러는 거는 뭐몇조안 되는데요. 2주밖에 안된이 2주 동안에 7조를 동학개미들이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게 8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오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홀딩에서 가져가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TA항공,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서 또 아시아나항공의 그 거래 재개와 관련해 가지고요. 항공주들이 조금 날아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런 이재용의 악재 때문에 오늘도 또 떨어졌습니다. 한참 떨어진 거고요. 10분봉을 보시면요. 예, 보시는 것 같이 아침에 하락해서 시작했는데 살짝 반등이 있었다가 그 이후로 더 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악재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런데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음봉에 갭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며칠간의 이 악재를 좀 딛고 다시 반등하는 날을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KTCS 종목을 대응했습니다. KTCS 같은 경우에는요, 테슬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오늘 이 악재가, 돌발 악재가 나온 날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마이너스 2%로 떨어졌던 코스피, 오늘 마이너스 2.3%로 떨어지고요. 코스닥도 지난 금요일 날2% 이어가지고 오늘 마이너스 2% 하락을 한 아주 또 급락이 나온 날인데요. 오늘 KTCS 이런 음봉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아침에 시초가 단타 매매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아침에 떨어졌다가 살짝 이런 반등하는 이 부분에서 매수 매도 끝내는 겁니다. 아, 가끔 지금 처음 진입해가지고요. 그대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는 2에서 많아야 3%입니다. 아, 평균 2% 내외에서는 다 매수해서 매도하고 목표가가 2%이기 때문에 뭐 10%를 바라시고 뭐 3%, 4%, 5%를 바라가지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 저희들이 지금 여기 전형적인 게요. KTCS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아래 꼬리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30분 안에 바로 그냥 그 매도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KTCS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신 우리 제자분도 있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시초가 단타매매는 KTCS고요. 핫이슈로는 바로 지니뮤직랜드 수익 내고 나온 겁니다. 지니뮤직의 오늘 또 우리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하고 좀 관련이 있죠. 보시는 것 같이요. 지니뮤직. 제가 여기 말씀드렸는데 바로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승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니뮤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신 우리 제자분들도 있고요. 좀 이따 카톡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X, 바로 이 NX 같은 경우는요. 오늘 문재인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공공 재개발과 관련된 이러한 그 얘기들이 나올 걸로 보고 제가 미리 선침이라는 겁니다. NX와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바로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이렇게 또 슈팅이 나왔고 이런 그 오늘 돌발 악재 이재용의 법정 구속 소식 때문에 계속해서 빠진 겁니다. 아주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갔고요. 공공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슈팅이 나올 때 바로 단타로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비비안, 이재명 관련 주죠. 또 카스, 이재명 관련 주로 비비안도 단타. 오늘은 단타를 두번 했고요. 시초가 그리고 핫이슈, 종가 매매까지 해서 많이 하신 분들이 오늘 다섯 종목을 오늘 대응했고요. 가져갔던 우리 종목 중에 수소차 관련 유니크 아직 나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TA항공 이두 가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홀딩해서 가져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NX의 흐름 좋았고요. 이재명 비비안도 이렇게 바로 1시가량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수익을 얻어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카스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된 바로 추천을 드린 이후에 이런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 조금이지만 이게 다2% 이상의 상승이기 때문에 수익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고 성공 투자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전일 종가 매매 종목은 TA항공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한 거고요. 핫이슈로 지니뮤직, 테슬라 관련주 한번 수익을 냈고 시초가 단타 매매로 KTCS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NX하고 비비안은 바로 이 핫이슈를 바로 수익 내고 나온 분들은요. NX로 한번더 수익을 단타로 냈고 비비안으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수익을 받아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종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가 매매 종목으로 카스에서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오늘 다섯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마이너스 2.3%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2%로 급락한 날에도요. 이 불금봉 단타 매매는 2% 내외에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는 이러한 그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하나하나 보시면 어디서 수익을 내고 또 성공 투자를 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많이 이렇게 하락한 날에도요,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카톡으로 서로 교통을 하면서, 매매를 하신 분들이 같은 자리에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죠? KTCS, 제가 장 시작하기 바로 13분 전에 KTCS를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KTCS,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아침 시초가 여기 이분은 이제 우리 라면 먹는 제이지 이 우리 제자분은 아침 시초가 안 들어갔습니다. 9시 20분에
지니 뮤직을 하디쉬로 추천받아가지고 2.26부터 2.26% 2에서 3%라 그랬죠. 20분에 들어가서 26분, 바로 한 5분 사이에 여기 한번 카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 뮤직 같은 경우에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0분에 들어갔다는 게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뭐 바로 5분 안에 이런 큰 슈팅이 있었습니다. 지니 뮤직의 이런 슈팅 자리를 보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요. 지니 뮤직 2.3% 바로 들어왔죠. 보세요. 지니 뮤직 2.5% 바로 들어왔죠. 20분하고 5분 내에 이런 수익을 바로바로 내는 겁니다. 지니 뮤직 4% 냈습니다. 그리고 지니 뮤직 3.3%. KTCS 같은 경우에도요. 이 아주 그 저점에 들어가서 바로 시초가 1%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지니 뮤직 3.25%, 그리고 지니 뮤직 2%, 대덕전자 1.47%, 지니 뮤직 2%, 그리고 KTCS도 2%입니다. 그리고 지니 뮤직 끝난 분은요, 9시 27분에 NX를 바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9시 반쯤에 NX, 이렇게 미리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9시 반이라 그러면요, 요 세 번째, 여기입니다. 바로 조금 있다가 10시부터, 문재인의 이 신년 기자회견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공재개발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미리 선침해서 바로 이러한 그 타점으로 수익을 얻어낸 게 NX예요. 그래서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또 이 주방기구 싱크대를 만드는 NX입니다. 지니뮤직 9%까지 큰 수익이 났습니다. 자, 지니뮤직 1.5%, 그리고 NX 2%, 비비안을 10시 18분, 그러니까 NX 수익 낸 분은요, 바로 나왔으면 또 제가 10시 18분에 비비안을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죠. 이재명 관련주 비비안과 관련해 가지고 10시 18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한번 슈팅, 두 번 슈팅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수익 구간 10시 여기서 수익 매도, 또 여기서 매도, 이런 두 번의 기회를 준 우리 비비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카톡 보시면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받아 가지고 수익을 낸 자리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NX 1.71%, NX 2.2%, 또 NX 2.2%, NX 2%, 비비안 그 다음에 1.8%, 비비안 0.81%, 비비안 2%, 비비안 2.6%, 그리고 비비안 2%, 비비안 2%, 또 카스는 2.56%입니다. 카스를 1시 7분, 1시 10분이라고 보시고요. 1시 지나가지고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1시 지나가지고요. 여기서 제가 추천드렸죠. 올라가고 올라가는 이 수익을 갖다가 잡아내는 게 바로 불금봉 종가 매매 1유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죠? 종가 매매 1유형을 해서 카스를 수익을 내고 나온 겁니다. 카스 2.2% 수익 내고 나온 거고요. 이렇게 수익을 전부 다 내고 나오는 카스 2.86%, 3시 6분이죠. 또 카스 1%, 그래서 종가 매매 카스 2%를 또 수익 내고 나왔고요. 카스 1.5% 수익 내고 나왔고요. 카스 2%까지, 또 카스 0.73%까지. 그래서 오늘 다섯 종목, 지니 뮤직, NX, KTCS, 또 비비안, 카스까지 오늘 이렇게 하락이 많은 급락날에도 우리 종가 매매, 또 단타 두 번, 핫이슈 한 번, 시초가 한 번까지 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도 수익 낸 우리 그 불금봉 제자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고점에서 굉장히 지금 흔드는 이런 악재 조금만 터졌다 그러면 바로 그냥 내리꽂는 이런 아주 그 살벌한 장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 불금봉은 단타로 짧게 짧게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이유예요. 이렇게 한번 하락 구간에 걸리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오랫동안 이렇게 스윙으로 또 홀딩해서 가져가는 걸 좀 지향하고, 단타로 짧게 짧게 대응하면서 매일같이 수익 내는 우리 불금봉 단타 매매 기법을
또 배워서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오늘같이 하락한 이런 장세에도요, 종가 매매도 또 하고 상한가가 또 7개까지 나온 이런 날입니다. 아무리 장이 하락하고 떨어져도요, 언제든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그 종목들이 나온 게 우리 증시거든요.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제넨셀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아주 좋은 또 이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제넨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완료 소식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왔는데요. 바로 이러한 흐름이고요. 환기 종목으로 종목이 GV라는 종목이죠. 521원 또 상한가 한번 딱 치고 나왔는데 우리가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그 테마에서 움직였는지 보려고 그러는데요. 스마트팜 식물공장 시설공사 계약 때문에 살짝 지금 이렇게 GV가 올라왔습니다. GL팜텍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재명 관련주로 또 오늘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요. 이재명 계속해가지고 오늘 문재인의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명박의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런 그 사면할 생각이 없다는 이런 발표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더 그러니까 이낙연보다는 이 사면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 더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기자회견의 결과입니다. 이낙연은 사면을 연초에 터트리는 바람에 좀 이슈화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그 쐐기를 박는 듯한 이러한 그 발언들이 나왔죠.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이거는 이재명이 좀 그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낙연은 더욱 그 입지가 좁아지는 이러한 그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이재명과 관련된 종목들이 더 올라오는 이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 전에 그러니까 구정 전에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또 특별한 그러한 그 사항들을 발표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세계 건설에 이래서 오늘 그러한 그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올라온 하루고요. 제넨셀과 관련해서 필룩스, 한국파마 이런 종목들이요.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완료 소식 기대감 때문에 연일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참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해 가지고 바로 그 오세훈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한참 이렇게 올라왔고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또 이렇게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조정 이후에 또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던 이러한 그 한농화성이고요. 이재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건홀딩스가 지지율 1위로 올라오면서 또 이렇게 한참 상승을 했습니다. CIS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장에서 계속해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한 이러한 그 CIS 매일같이 상승을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IS 2차전지와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주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오늘 이러한 그 급락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임상 소식 때문에 국전약품 같은 이러한 그 종목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아주 그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요. 개 하락하면서 떨어지면서 8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9만 전자가 지금 완전히 깨졌고요. 이제 8만 전자도 깨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시총이 무려 28조가 그냥 삼성 관련 그룹주들이 다 떨어졌는데 이러한 영향들이 내일 모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뉴욕 증시 휴장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뉴욕 증시의 흐름으로 내일을 예측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유럽 장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과 필룩스, 현대차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은 살짝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나머지 이러한 그 종목들 전체적으로는 지금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내일도 특별하게 이렇게 상승할 만한 이러한 그 재료들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고점에서 굉장히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조금 오늘 같이 이재용의 법정 구속 소식, 돌발 악재 때문에 증시가 전체적으로 엄청 흔들렸습니다. 오늘 점심 이후로 이 아침에 하락이었던 코스피 코스닥이 살짝 상승을 하면서 조금 그 반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제가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오늘의 큰 빅뉴스가 하나가 문재인의 신년사, 두 번째가 삼성 이재용의 이러한 그 선고, 마지막 선고와 관련한 이 뉴스가 아마 장을 많이 흔들 거라고 그랬는데요. 이 신년사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갔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그 제가 조금 이따가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재명과 또이 이낙연과 관련해 가지고 이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가지고 두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제가 포착을 해서 오늘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 중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카스 그리고 비비안 이런 종목들은요 빨갛게 올라왔잖아요. 카스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왔었던 이유들이 바로 아까 사면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사면에 관련된 언급이 없었고 결국은 사면에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 그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나중에 얘기하겠다라는 이러한 그 얘기들. 이게 그냥 이재명 관련주들을 또 오늘 상한가도 몇개 올라오고 상승하게 만드는 이러한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눈 소식도요. 어제 새벽부터 계속해서 눈이 많이 올 거라 그랬는데 오히려 9시 반 넘어가지고 오늘 오전 중에 눈이 조금 우리 서울에는 왔었는데요. 생각보다는 눈 소식이 그렇게 큰 폭설이 아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내일 날씨가 굉장히 추워질 것 같고요. 우리가 또 가져가는 종목 중에 뉴보텍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시에 이러한 뉴보텍 거의 뭐 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관련주들이요. 또 자연과 한강이라든가 이화 공영 같은 또 웰크런한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그 시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4대강 보 개방한다는 이러한 그 소식들이 조금 들려오는데요. 4대강 보호하고 관련해 가지고 뉴보텍이 물과 관련된 이러한 4대강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련해 가지고 4대강 중에 세종보를 해체하고 또 공주보는 부분 해체한다. 이런 정세균의 강물은 흘러야 된다는 이런 그 얘기들이 우리 장 끝나고 나가지고요. 4대강 뭐 이런 그 관련 회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과 관련된 이 해체에서 자연성 회복 처리 뭐 이러한 그 심의를 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뉴보텍은 물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좀 살짝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한번 상승한 이후로 지금 일주일 내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내일은 좀 반등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 거래가 어느 정도 터져야 됩니다. 이 이상으로 터져야 되는데 이 시외의 흐름은 굉장히 약했고요. 자연과 환경 같은 이러한 그 관련주 중에요. 자연과 환경의 마지막 이 자연과 환경 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관련해 가지고 4대강 자연성 회복, 보를 만들지 않고 그냥 해체해가지고 4대강 보처리 문제와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변화에 따라서 뉴보텍 관련주들 또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뉴보텍은 이러한 그 환경과 관련된 또 친환경과 관련된 바이든의
20일 날 취임과 관련해서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고 가는 분들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인데요. 지금 평균 뭐 한 10% 이상씩 빠져 있을 것 같은데 한순간에 올라갑니다. 한번 이런 종목들이 슈팅을 하면요, 뭐 5분, 10분 안에 10% 이상 올라가는 건 금방입니다. 아, 뉴보텍, 아, 제가 볼 때는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남은 저녁 시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조금 이따가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